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Do you like steak? Like steak 한번 써볼까요? S-T-E-A-K. 오, 그렇죠. Do you like steak? 자, 그래서 steak의 뜻은 당연히 스테이크. 외래어니까 스테이크죠. 무슨 씨? 이름 씨요. 이름 씨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무엇에 대한 대답? 무엇에 대한 대답이고 스테이크 같은 경우에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요. 그렇죠. 자, 근데 지금 Do you like steak라는 완벽한 문장을 보고 있고 그 안에 이름 씨인 스테이크가 사용된 게 보이죠? 어떤 식으로 사용된지 보입니다. 그렇다면 스테이크는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셀 수 없으니까. 지금 왜 저래? 셀 수 없으니까 스테이크가 문장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스테이크가 만약에 셀 수 있는 이름씨라면 A 아니면 이시 들어가. Do you like a steak 하든지 또는 Do you like steaks?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 써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스테이크는 이름씨인데 셀 수가 없으니까 문장 속에 지금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셀 수 없으니까 이런 거 붙일 수가 없겠죠. 왜? 어는 딱 한 개 그런 거 딱 말하는 건데 스테이크는 셀 수가 없는데 그걸 붙여버리면 그리고 마찬가지 이렇게 쓸 수가 없겠죠. 에이 그 이름씨 앞에 S가 붙어버리면 여러 개를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가지고 뒤겠지. 네. 어쨌든 뒤에 S나 ES가 붙어있으면 이름씨에 S나 ES가 붙어있으면 복수형이라고 불리는데 복수형은 셀 수 없다. 셀 수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 표현을 문장에서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복수형이죠. 됐습니까? 자, 어쨌든 Do you like 뒤에 무슨 씨를 집어넣으면 이름씨를 집어넣으면 이름 씨는 뭐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어떤 것 어떤 것 그러니까 Do you like 뒤에 이름 씨를 넣으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물어볼 때 쓰는 표현이고요. 자,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문장이라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어느 규칙을 따라왔는지 우리가 관찰하고 답할 수 있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하다시 둘을 따라왔군요.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Help me! Help me! Do you like? Do you like 부분이 이 문장 문장 so 모든 문장을 구성하는데 영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응? 됐습니까? Do you like steak?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좋아한다면 뭐라고 답하나요? I like 무시무시 하겠죠. 일단 yes나 no로 대답을 보통 일반적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좋아한다면 뭐라고 그러죠? Yes, I like 뭐 좋아하는 음식이랑 뭐 그런 거 말하면 오케이. 근데 이거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는데 Yes, I am. Yes, I am. Yes, I am steak. 아. 왜 나는 스테이크다? I am steak. 와, 형 스테이크였어? 아, 맞네. 네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이렇게 쫙 지어놓고 맞냐 틀렸냐 하는 시험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Do you like steak?라고 물어봤는데 Yes, I am 이러면 이게 올바른 대화입니까? Yes, 아니. I am steak야? 그래, 나는 사람이 아니고 스테이크다. 넌, 야, Yes, I am 그러면 뭐라고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냐? 야, 너 스테이크 좋아해? 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래, 나 스테이크야. 자, 웃을 게 아니고요. 지금 내가 여기에서 이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왔는지 왜 확인하고 있어요? 어느 길 따라왔어요, 지금? 화장실 쪽이요. 그럼 대답하는데 Yes, I am. Yes, I am steak. 여기 갑자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비동사 길을 따라오겠니? 똑같이 하다시 둘을 따라 하다시 둘을 따라와야 되니까 좋아하면 Yes, I do. Yes, I do. 안 좋아하면 Help me! No, I don't.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네. 됐습니까? Yes, I am 할 때와 Yes, I do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면 초등학교 6학년이면 됐습니까? No, I am, No, I am not 할 때와 No, I don't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선생님이 계속 너희들한테 그동안 뭐 했냐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왔냐를 제발 좀 보라고요. 아무 때나 오늘 기분은 Yes, I am 하고 싶어. 무조건 Yes, I am 해야지. Yes, I am steak. 왜 난 사람이 아니고 스테이크야. No, I am not steak. 어, 난 스테이크 아니야. 좋아하냐고 물어봤는데 무슨 Yes, I am, No, I'm not입니까?
Yes, I do. No, I don't. 라고.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길 중에 하다시피 두의 길을 따라왔잖아요. 거기 이제 그 정도 방해했으면 됐으니까 자기 할 거에 집중하세요. 아니 웃기잖아요. 그래 알겠는데 여기는 코미디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네. Do you like steak? 그 다음?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자 그래서 이제 뭐 물어볼 것 같아요? 뭐 물어볼 것 같지? 뭐 물어볼지 모르겠어요? Fish 뜻이 뭐고? 물고기. 무슨 씨야? 이름 씨요.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셀 수 있습니다. 아 물고기 한 개 두 개 셀 수 있고. 자 지금부터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설명할 거예요. 네, 화장실 다녀오기 키워 주세요. 셀 수 있는데 지금 설명할 건 셀 수 있는데 형태가 특이하네. 자, 셀 수 있는데 형태가 특이한 여기는 형태 그냥 형태라기보다는 복수형의 형태가 특이한 명사들이 이름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fish는 물고기 한 마리 있으면 뭐라고 하느냐? A fish. 책은 영어로 book이죠. 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책 한 권 있을 때는 문장 속에서 A book.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책이 여러 개 있을 때는 문장 속에서 books. 이렇게 표현돼야 되죠. 물고기 셀 수 있는데 여러 마리, 두 마리 이상 있으면 어떻게 표현되냐? 피쉬, 그냥 피쉬. 어떤 점이 특이해요? 얘는 특이하지 않습니다. 어북이 복수되는 건 일반적인. 근데 어피쉬는 한 마리 물고기인데 두 마리 이상 있으면 피쉬 있을 땐 이 녀석이 특이하네요. 자, 어떤 점이, 선생님은 다 가르쳐 줬는데요. 네가 어떤 점이 특이한지를 네가 보고 관찰한 결과를 얘기해요. 어피쉬가 그 어가 그 한 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냥 물고기 한 개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냥 그 두 마리 이상 있는 거는 그냥 어만 빼버리고 그냥 피쉬만 와가지고 형태가 달라지지 않았다. 좋아요. 그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피쉬 같은 녀석은 어떤 식으로 특이하냐. 얘를 보고 자 하나 있을 때를 단수 형태라고 합니다. 이제 중학생 올라갈 거니까 이런 말 쓸 거예요. 피쉬 같은 녀석이 어떤 점이 특이하냐.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가 자 이거를 줄여서 단복수 형태라 합니다. 한마디로 이거 너무 기니까 단복수 단수와 복수를 줄여서 단복수라 그래. 단복수의 형태가 같은 자 이름씨란 말도 이때 명사라는 말을 할 거야. 같은 명사입니다. 단복수 형태가 같은 명사. 한 마리 있을 때 뭐라 그러고 한 마리 있을 때 fish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문장 속에 쓸 때는 a fish라고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마리 이상 물고기 한 마리 a fish 물고기 두 마리 to fish 책 한 권 a book 책 두 권 two book two book six 얘가 일반적이라고요. 근데 물고기 한 마리 a fish 두 마리 two fish two fishes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자 이런 거 비슷한데 좀 다른 건 언제 배웠냐 어린이 칠 어린이 한 명 A child A child A child of child의 복수형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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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녀석 이거는 어떤 녀석이라고 배웠죠? 단복수형 일시 복수형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를 문장 속에 쓸 때 이렇게 세 가지 다른 녀석들이 있다. 가장 일반적인 녀석 a book, books a car, cars 이런 애들이
얘들이 거의 대부분 다야. 근데 몇몇 특이한 녀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특이한 녀석이냐? 여기에 이 단어의 모습이 이 일반적인 녀석을 따라가려면 S나 ES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특이한 녀석은 단어의 형태가 S나 ES를 붙이는 게 아니고 단어의 형태가 달라지는 거. 오케이. 이런 거 말고, 이거에서 A Child, Children 말고 뭐도 배운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또 배웠... person이 뭐였더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뭐야? 사람들은 people. people 써봐. 맨날 틀렸었는데 이제 맞추나 보자. P-E-O P-L-E. 오, 이제 잘하네요. 오, 뭐 S, 여기다 S 붙이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이거 말고 또 배웠는데요? 또 뭐 배웠어?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또 뭐 배웠더라?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머릿속에, 머릿속에 상자 속에 이렇게 해갖고 뭐라고 제목을 써놔야 되냐? 상자 겉에 표지에다가 바깥쪽에다가 불규칙 복수형 이러면서 뚜껑 딱 열면 안에 Child, children, person, people. 또 person, people. 그 다음에 또 뭐? a foot. a foot, foot feet. feet. 뭐였어 이거? 발, 발들. 또 발, 발들. 또 a tooth. te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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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어 이건? 이빨. 이빨, 이빨들, 네. 치아, 치아들. 여기 나야 된다고요, 이제. 중2 때 당장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애들은. 알겠습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S 붙여놓고 복수형이다 하면, 아, 이거 틀렸구나. 어? 이렇게 써놓고, 어, 이게 복수형이다 하면, 아, 이게 틀렸구나. Foot의 복수형은 특이하게 Fish이지. 이런 것들이 기억나야 하신다고요, 이제. 알겠습니까? 자, 지금 어쨌든 문장은 뭘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까똑까똑 거리는 거 아니에요? 전에 꺼졌었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방해금지 모드 어딨어? 방해금지 모드 하고 있는데? 꺼버려야지. 자, 그래서 상대방이 생선을 좋아하는지 궁금할 땐 뭐라고 물어본다?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Do you like fish? Okay, 이렇게 물어봤는데 좋아한다면? Yes, I like fish. Yes, I do. Yes, I like fish. 또는 like a fish. 뭐, yes, I like fish. 이렇게 길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자, 근데 like fish의 뜻, like a fish만의 뜻은? 생선을 좋아하다? 생선을 좋아한다. 생선을 좋아한다. 무슨 씨 덩어리의 뜻이야? 하다 씨 덩어리. 그러니까 확 줄이면 모든 하다 씨의 대빵 두. 됐습니까? 그래서 yes I do 라고 할 수 있단 말이고 yes I am 하면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좋아한다면 no I don't. no I don't 뒤에는 생략된 말입니다. no I don't like fish. 그렇지. No, I don't like fish. 잘했어요. 생략된 말 잘 잡아내셨네요. 됐습니까? Do you like fish?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지금까지는 어떤 패턴이야? 상대방이 뭔가를 좋아하는지 묻고 답하는 패턴에서 Do you like 뒤에 어떤 것을 집어넣으면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묻는 거가 되고 무슨 씨를 집어넣는다고 그랬더라? 이름 씨. 그렇죠. 어떤 것 해당되는 게 이름씨라고 했죠. 어떤 것을 좋아하니? 자, 이번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얘기합니다. I like steak. 오케이. 자, stea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 또는 영어로 뭐라고 물어보면 됩니까? 이것은 무엇이니?
이것은 무엇이니? 어. 나는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대답과 질문과 대답이 잘 어울리나요? 이거 뭐야? 나 스테이크 좋아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렇지. 뭐라고요?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그래.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스테이크를 좋아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at? 그렇지. What like you? Ah, I'm like. 네, 틀렸고요. 자, 또 해야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I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화장실 두요.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니? 누가 적었나? 그래.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Do you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너는 좋아한다. 누가? 네가 다 좋아한다.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 따라왔어? 하나씩 둘 따라왔어. 그럼 묻는 말 어떻게 만들겠니?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What do you like? 됐습니까? 자, 근데 what은 무슨 뜻도 있는데? 무엇? 이런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었더라? 무엇 다음에 무슨 어떤 그렇죠. 너는 무슨 자 무엇을 좋아하니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뭐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이나 이 말이나. 자 너는 어떤 음식 좋아해? 하우 무슨 색? 무슨 색? 어떤 색? 어떤 색? 영어로 얘기 달라고. 어떤 색? What color? 무슨 책? What book? 무슨 음식? What food?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왓 푸드 유 라이크? 무슨 책? 왓 북? 무슨 색? 왓 컬러? 무슨 음식? 왓 푸드? 너는 무슨 음식 좋아하니? 왓 푸드 두 유 라이크? 왜 아까 두가 왜 없어집니까? 너는 어떤 음식 좋아하니? What food do you like? 난 스테이크 좋아해. I like steak. 보세요. I like yellow. 오케이. 그럼 여기가 이 질문 이상해졌죠? 응. 그렇죠. 이 질문을 밑에 있는 대답과 어울리게 고쳐주세요. 위에 질문을. What color do you like? 그렇죠. What color는 무슨 뜻이야? 무슨 색? 오케이, 너 무슨 색 좋아해? What color do you like? 난 노란색이 좋아. I like yellow. 너 무슨 음식 좋아해? What food do you like? 난 스테이크 좋아해. I like steak. 됐습니까? 오케이. I like steak. 계속해서 또 자신이 뭐 좋아한다 하겠네요? I like fish. I like fish. 오케이, 그래서 fish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 What? 그냥 fish란 대답 듣고 왜 fish란 대답 듣고 싶어? 생선이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보면 돼?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What do you like? 오케이, 이 문장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물론 누가 다가 아니고 누가니로 바뀌었지만 누가 유 아니 난 잠깐만 자꾸 눈치를 보기 때문에 눈 안 마주치겠어요 지금 뭐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누가 다 처음 문장 그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누가다 또는 누가니 부분만 읽어주세요. 누가 니가 누가 니 좋아하니 혹은 니가 좋아하니 부분만 읽어보면 되겠네. 그게 누가니 부분이겠네. You like? You like가 누가니 부분이야? 이 부분이 누가 뭐뭐 한다 또는 누가 뭐뭐 하니 라는 부분이죠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에 누가 다 부분만 읽어보세요 I like 누가 내가 다 좋아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어느 길을 따라서 지금 묻고 답하고 있습니까? 아, 나 둘을 따라가죠 그래서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What do you like? 난 스테이크를 좋아해? Like, 난 생선을 좋아해? I like fish. 오케이. Okay. 생선은 뭐에 속해요? 음식에 속하죠. 그러면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지만 너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너는 어떤 음식 좋아하니? 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food do you like? What food do you like? 됐습니까? I like fish. 계속해서 이번에는 방금 전까지 뭐 좋아한다 했는데 이번에는 안 좋아한다라는 표현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뭐야? 잠깐만요. 그래서 난 연어를 안 좋아해. I don't like salmon. Salmon? 어, 어떻게 씁니까? 아, salmon. 뭐 어떻게 씁니까? S-A-L M-O-N 오 여기에 어떤 글자가 소리가 안 나요? L 소리 안 나네 그렇죠 그래서 얘 발음이 뭐다? Sal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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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Salmon 무슨 씨예요? 이름 씨요 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얘는 문장 속에 사용된 모습을 보면 추측이 가능하죠?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세먼은 어디에 속해요? 이 세먼은 어디에 속해요? 피쉬. 피쉬에 속하죠. 그렇죠. 아까 전에 피쉬가 뭔가 이름씨 중에서 특이한 녀석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피쉬가 뭐 어떤 점이 특이한 이름씨라고 했었죠? 일단은 뭐 한 개 PC가 한 개 있을 땐 어 PC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어만 빼버리면 그냥 형태가 그대로 온다고 설명이 약간 뭐 제가 한 거랑 달라지긴 했는데 뭐 조금 더 뭐 한 40%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PC는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셀 수 있다 그래서 문장 속에 물고기 한 마리를 표현하고 싶으면 어 PC 근데 두 마리 이상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마리 이상일 때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Two fishes. Two fishes. She 소리로 끝나는 경우에 그냥 S만 붙이는 게 아니고 ES를 붙이는 규칙이 있습니다. 영어에 어쨌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지 않는 점이 특이하고 이게 뭐와 뭐가 어떤 뭐라 그랬더라? 뭐가 어떤 녀석이다? 단복수 형태가 단복수의 형태와 같은 셀 수 있는 명사라고 했죠. 세먼도 똑같아요. 스테이크 같은 경우랑 다릅니다. 스테이크는 셀 수가 없어. 그래서 어 피시 있다 없다. 어 피시라는 표현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다만 이런지 이런 거 S는 AS를 안 붙인다고 했어요. 반면에 스테이크는 at stake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셀 수 없으니까. 그래. 그래서 stakes 같은 표현도 없는 거예요. 반면에 salmon은 연어 한 마리, 연어 두 마리 얼마든지 합니다. 연어 한 마리는 a salmon이라고 문장 속에 표현되겠죠. 근데 두 마리부터는 얘가 정상적인 녀석이었으면, 일반적인 녀석이었으면 salmon's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fish처럼 얘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salmon. 자, 누군가가 I don't like salmon이라고 A하고 B하고 대화를 하는데 B가 I don't like salmon이라고 했다 치자. 뭐 요 앞에다가 뭐 하나 더 써볼까? No, I don't like salmon이라고 했다 치자. 그럼 A가 뭐라고 물어봤을까요? 뭐 우리말 또는 영어로. 우리말로 먼저 해볼까요? 너는 연어를 싫어하니? 좋아하지? 너 연어 좋아하니? 아니야, 나 연어 안 좋아해. 이랬겠죠? 얘를 영어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What salmon do you like? What salmon do you like? What salmon? What salmon? What color가 뭔 뜻이었어? What color? 무슨 색? 그럼 what salmon? 무슨 연어? What salmon do you like? 하면 너는 무슨 연어를 좋아하니? 연어가 연어 좋아한다. 상대방이 연어를 좋아한다는 건 내가 들었는데 그 중에서 연어 중에서 뭐 훈제 연어를 연어를 좋아하는지 뭐 어떤 종류의 연어를 좋아하는지 묻는 게 What salmon do you like?입니다.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만들기 힘들면 이거부터 만들어 볼까? 이거부터 먼저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You like salmon. You like salmon. 그렇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길 중에 어느 길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씩 줄을 따라. 그렇죠. 그러면 You like salmon 만들 줄 알면 이것도 쉽게 만들 텐데요. Do you like salmon? 그래. 그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응.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salmon? Do you like salmon? 했더니 No, I don't. Like salmon. No, I don't like salmon. Do you like salmon? Yes, I like salmon. No, I don't like salmon. 됐습니까? I don't like salmon.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don't like carrots. C-A spelling? R-R-O-T-S. 오케이. 그래서 carrot이라는 단어가 문장 속에 사용된 형태가 보이죠? carrot은 뜻이 뭐고? 방문. 오케이, 그럼 무슨 시고? 이름 시고. 그러면 문장 속에 이름 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은 알고 있을 거고요. 당근은 셀 수 있다 없다? 있죠. 셀 수 있으니까 지금 무슨 형태로 표현돼 있다? 복수 형태. 그렇죠. 규칙 복수형이야? 불규칙 복수형이야? 규칙 복수형. 쉬운, 가장 쉬운 일반적인 규칙 복수형. 북스처럼 carrot 하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을까? 너는 당근을 좋아하니? 그렇라고 물어봤더니 안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너는 당근 좋아하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Do you like carrot? 이렇게 물어봤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you like carrots? 했더니 I don't No, I don't like carrots. 라고 답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Do you like carrots? Yes. Yes, I do. Yes, I do. 오, 그렇죠. Carrots are very healthy food. 캐럿 매우 건강에 좋은 푸드죠. 좋아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얘는 안 좋아한대요. I don't like carrots. 계속해서 I like mushroom, but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그래서 I like spelling. M-U-S-H-R-O-O-M 띄우고 beauty. I don't like carrots. 자, 그래서 여기 지금 틀린 게 보이는데요. I like mushrooms. I like mushrooms.
자, 그래서 어떤 거를 틀렸었죠? 일단은 나는 좋아한다 버섯 들 여러 개 말하는 건데 머쉬룸 뜻이 뭐예요? 버섯 무슨 씨예요? 이름 씨요. 오케이. 이름 씨를 문장 속에 쓸 때는 단어로서는 머쉬룸이라고 익혀도 상관없게 버섯 머쉬룸 버섯 머쉬룸 이렇게 익혀도 상관없지만 얘를 문장 속에 쓸 때는 뭔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죠? 머쉬룸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규칙 복수용이야? 불규칙 복수용이야? 규칙 복수용이요. 됐습니까? I like mushrooms, but I don't like carrots. 오케이. 계속해서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 soup. 한번 써볼까요? H-A-M B-U-R-G-E-R 됐나요? 오케이. 아, 쓰쓰쓰쓰쓰쓰 뭘즈? 피자즈? 아니 햄버거즈. 자, 피자 뜻이 뭐예요? 당연히 외래어니까 피자. 피자 뜻은 피자죠. 무슨 씨예요? 이름 씨요. 셀 수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지금 문장 속에서 사용된 형태를 보니까 할 수 있죠, 그쵸? 이렇게 했죠, 그쵸? 그쵸? 이렇게 하죠? 그쵸? 아, 얘는 그냥 피자 한 판 말할 때 쓴 단위구나. 피자는 셀 수가 없다. 없다. 스테이크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개수가 바뀌네요. 스테이크. 스테이크 자르면 개수가 바뀌잖아. 피자. 피자도 자르면 자르는 대로 피자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으로 바뀌네요. 피자 셀 수 있어 없어? 없다. 셀 수 없으니까 지금 문장 속에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자, 한국 사람들이 처음 영어를 처음 할 때는 이게 정말 짜증나요. 아, 셀 수 있나 없나. 아, 여기 어를 쓸까 말까. 여기 S를 붙일까 말까. 어?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만 해놓으면 나중에 그거는 뭐 그냥 바로 쉽게 나옵니다. 지금 익혀야 되겠죠, 지금 시작할 때. 피자는 셀 수가? 없다. 햄버거 셀 수가? 있다. 그렇습니까?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됐습니까? 수기 시험 다 했나요? 낸 거예요? 네. 지금 바로 채점해 보겠습니다. I like steak, I like fish, I like steak, I like fish, I don't like salmon, I don't like carrots, 오, 진짜, I like mushroom, but I don't like carrots, I like pizza, but I don't like hamburgers.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1대1 해봤는데 시험 친 거 먼저 냈고 그럼 몇 개 틀렸을 것 같아요? 틀린 게 없을까요? 아니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있다면 그 뒷면에 두 개 안 한 것 같던데. 어? 뒷면에 두 개 안 한 것 같던데 이상하게. 아니야, 이건 뒷면 없어. 이건 딴 할 거야. 아하, 딴 할 거. 이거 시키고 시험 똑바로 안 쳤네. 내일 다시 해라. 그래, 그래서 네가 친 시험지에서 다 맞았을까요? 틀렸다면 몇 개 정도 틀렸을까요? 다 맞았을 것 같아요. 다 맞았을 것 같아? 아쉽게 그냥 틀렸습니다. 잘했어요. 아, 틀린 거 잘해서 고치고 패드 진행하세요.